웰컴 투 창봉 월드. 형 다시 군 생활 하자 하면 할 거야? 그 나이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나 돌아갈 거야. 지금 너무 많이 늙었어. 저 군 생활 되게 못했어요.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 군대 때 관심병사였어요. 그래서 포대장이 불러서 진짜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병사였어요. Why? 트러블 메이커였어요.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전투력이 좀 있었어요.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긴 했어요. 뭐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. 몇 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이제 이등병 때 생겼어요. 이등병 때 첫 100일 휴가 다녀와서 아침에 이제 구보 시간 있잖아. 앞에서 구보를 좀 빨리 뛰었어. 뒤에서 이제 상병이 얹어놨어. 기분이 구보 끝나고 나 불러가지고 싸대기를 때렸어. 맞고 기분이 존나게 나빴던 거야. 그냥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버렸어. 이등병인데 실세가 돼가는 상사한테 욕을 해버렸어.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개빡쳐가지고 한 번 더 싸대기를 때리려고 하는 걸 내가 잡아버렸어. 이렇게 이제 막 치고받고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갔는데 주위에서 이제 막 말려버린 거야. 얘가 그 분을 못 이기고 가위를 들고 오더라고. 가위를. 더 그런 거 있잖아. 한국 사람들 특. 말리면 더 용감해짐. 나는 이제 막 어쩌라고 막 배쩌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일단 락 됐었지. 그런 사건이 있었고, 제가 일병 때 주말 쉬는 날이죠. 제가 이제 세탁기에 원래 건조기를 건조 기능을 쓸 수 있는 거는 병장부터였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일병인데 나도 몰래 그냥 써버렸지 건조기 기능을. 그랬더니 이제 어떤 병장이 와가지고 내 옷을 다 빼버린 거야. 빼가지고 흙탕물에 던져버렸어. 그래서 자기 건조를 돌려버리는 거야. 자기 옷을 넣고.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누워있다가 그 세탁물 빼가지고 밖에 다시 흙탕물에 던져버리고 내 거 다시 세탁기로 돌려버렸어. 이제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누워있었어. 뭐 배짜라식으로. 그랬는데 걔가 키가 190이 넘었었거든. 그래가지고 문을 빵 차면서 하창우 이 새끼 어딨어 막 그러는 거야. 누워있다가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. 내가 막 그러면서 이제 따졌었어. 그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싸우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어. 특 싸우기 직전까지 가면은 결국 싸움 안 일어나. 물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튼간에 제가 잘못한 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또 포대장실에 이끌려가서 너는 일병이란 새끼가 막 하면서 너는 관심병사야 너는 트러블 메이커야 막 이러면서 막 혼났었고 막 그랬었어. 아니 개념이 없었죠.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난 너무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유도리껏 했어. 왜냐면 사연이 있었어. 봐봐. 세탁기를 넣은 것도 걔보다 더 짬밥이 높은 나랑 친한 병장이 나보고 해라고 했어. 전 땡땡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야 창호야 니도 건조기 돌리라고 해가지고 나도 돌렸을 뿐이고 그냥 빼면 되는데 흙탕물에 던져버리니까 나도 빡이 돌았던 거고 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. 살면서 군대에서 제일 멱살 많이 잡혔어.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멱살 잡혔어.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. 여러분들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집니다. 일병 때까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막 맞고 막 멱살 잡히고 하다가 이제 일병 말이 되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. 친해져. 그렇게 해서 상병 같은 일병 생활, 병장 같은 상병 생활을 했었어요. 이거는 팩트야.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휴가 나가면 내가 먼저 이렇게 그냥 친하게 막 하거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술 한잔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술 한잔을 하고 부대 들어오면은 또 친해진다고. 20살 초반이 많은 그 군대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생활의 진화판이야. 사회생활이랑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어린 생활이지. 사회생활이 이제 진짜 현실이고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한다 그냥 바로 인생 나고 되는 거야. 아 뭐 그런 것도 있었지. 이제 새벽에 보초소 가서 졸라 짜증나는 상사랑 같은 이제 시간을 배정받았어. 사수 부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말 놔버리고 그 안에서 5초소 안에서 욕했었어. 진짜 죽는다고 니 그러다가. 근데 그 새끼가 또 그거를 관부한테 찔러가지고 또 잡혀갔어. 씨. 그거를 또 이제 찌르더라고요. 저 군생활 할 때 같이 군생활했던 형님이 한 번은 연예인 유튜브 채널에 나오더라고. 이제 방간의 채널에 미르님의 지인으로 해가지고 자주 출연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. 아니 보는데 옛날 군대 선임이 있는 거야. 걔 맞나 싶어서 보는데 맞아. 아 걔 참 세상 좁구나 라고 느꼈었어. 그 형님이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막 그랬었어. 아는 연예인들도 많고 막 그런 말을 그냥 흘렸었거든. 그냥 아 뭐 헛소리하고 계시구나 라면서 이제 그냥 흘렸었는데 말도 많고 재밌는 형님이셨는데 진짜였어. 아 근데 그렇게 친하진 않아가지고 군대에서 어느 정도 좀 가깝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나오면 거의 남이잖아요.
형이랑 싸웠는데 그리고 청소할 때 물건을 저한테 던지고 시끄럽다고 때려요.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. 형 잘 때 복부를 때려버려. 심하게 때리지 말고, 형제니까. 잘 때 공격해야 돼. 너는 지금 형한테 안 돼. 너는 평생 깨어났다 해도 형한테 이길 수 없어.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, 형이 잘 때야. 근데 때리기가 무서워요. 그러면 맞아야지. 아, 근데 형이 뭐 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때리겠니? 형 동생이니까 때리는 거지. 내가 첫째라서 나는 공감을 잘 못하겠네. 내가 많이 때려서. 삼형제였거든요. 진짜 동생들이 부모님보다 나를 더 무서워했어요. 어떤 일이 있었냐, 막내가 이제 태권도 도장을 한번 땡땡이 쳤었는데 그 태권도 도장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동생들 말 안 들을 때 나한테 이제 좀 뭔가 지시하는 게 있었고, 제가 좀 무서운 형이었긴 했어요. 그렇다고 의미 없이 때리진 않았습니다.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좀 심하게 혼내서 그렇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, 집에서 욕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. 나가서 욕하는 거는 뭐 괜찮다 이거야. 뭐 나도 욕 많이 하니까,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고. 근데 둘째랑 막내랑 한번 싸우는 걸 들었어, 치고받으면서. 그거를 들었을 때 순간 빡이 돌아가지고 이제 둘 다 장롱에 가둬놓고 막 주워 패는 거지. 막 그런 약간 그런 느낌. 훈육할 때 키는 뭐 작지 않습니다.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키입니다. 대한민국 평균 키예요. 아 근데 그 좀 그렇잖아. 키 180이라는 숫자가 제일 말하기 부담스러운 숫자야. 그러니까 70 후반에서 80 초반까지가 말하기가 진짜 부담스러운 숫자야. 왜냐면 뭐 큰 키도 아닌데 막 크다고 느낄까봐. 그리고 또 작은 키도 아닌데 작은 키도 아니네. 작은 키도 아니지만은 큰 키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말하면은 괜히 막 뭐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뭐 큰 키도 아닌데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나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내 키를 말하는 건데,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었어요. 한국에서 특히 그런 것 같아. 키를 물어봐. 80인데요? 그러면은 반응이 몇 가지 있어. 생각보다 크시네요. 그리고 거짓말 치지 마. 아니 생뚱맞게 거짓말 치지 마가 나와. 그리고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. 아니 뭘 자랑이야. 키 물어봐서 말한 건데. 뭐 그런 것들, 네, 뭐 많죠. 아이들이 국어를 잘하려면 만화책 읽기를 시켜야 해요. 만화책 읽기. 만화책 무시할 수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책을 아예 멀리해서, 책과 안 친한 사람보다 만화책을 정말 가까이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책이라는 그 종이 느낌,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. 저도 만화책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. 나 웹툰 되게 많이 보지. 항상 웹툰으로 하루를 마무리해. 매일매일 일주일에 거의 쿠키 한 2,000원치 쓰는 것 같아. 2,000원치. 근데 유령 구독자가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안 빠지는 게 낫지. 왜냐면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, 그래도 있으면은 채널의 그런 어깨뽕은 살아있잖아. 아무리 그 채널의 힘이 뭐 조회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물었어. 형목님 구독자 수 몇 명인 채널인데요 했는데, 뭐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한 30만 조금 넘네요 하면은 오 막 이러는데, 반대로 저 조회수는 좀 안 나오는데 구독자 수가 한 뭐 15,000명 정도 되네요, 그래요 막 이럴 거 표정 바로 변할걸. 귀신을 무서워하긴 무서워하는데 직접 본 적은 없네. 제가 귀신을 워낙 무서워하잖아요. 제가 원래 초자연적인 현상의 그런 미스테리한 현상을 되게 무서워합니다. 그 가위는 한번 눌려본 적이 있어요. 가위는 제가 그 옛날에 대전 선화동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당시, 허름한 자취방에서 살 당시였는데, 새벽에 정신이 깨버렸어. 누가 나를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.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인기척도 느껴졌었어. 확실해. 하지만 눈을 못 떴어. 무서워서. 눈 뜨면 바로 코앞에 있을까봐. 그래서 막 졸라 무서운데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그냥 가위 눌린 채로 다시 잠이 들었어요.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땐 가위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이후로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네 나는. 아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였군요. 아 귀신 본 적 없는데. 그죠.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검은 머리털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금발은 안 위험하군요.